그런데 진수가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버지를 빼닮은 결과랍니다. 야구했어 오늘도? 저 누구야? 이문. 저거 왜 이문이야? 이문이야. 한 다음에 자이스트가 이명기. 김강민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감기 몸살인데. 아유, 김강민이 같았으면 저 버스 잡았다. 그치? 봐봐. 아주 죽이 척척 맞는군요. 글쎄? 김재현인데? 그래. 어쩐지. 어디 바뀌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시내에서 살았으면 야구선수 됐지. 뭐 나 닮아갖고 스포츠에는 뭐 환장해는 겨는. 자, 한번 이리 와봐. 걸어줘 볼게. 이게 전부 운동했던 메달이에요? 그렇지. 이게 미술 역사. 이거는 영어망을. 이것도 실험. 이것도 실험. 이것도 실험. 해외를 나갔다 하면 메달 없이 돌아온 적 없는 대단한 아들. 아니, 실력이 이렇게 남다른데 야구 좀 시키지 그러셨습니까? 중평배 가서 여기서는 이제 운동부가 없으니까 천상 운동을 하려면 인천을 나가야 되잖아. 인천 나가면 뭐 내가 뭐 누가 특별하게 가서 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뭐 그나마 여기 사는 게는 애가 바르게 큰 것 같아. 아버지 옆에 사는 게는 아쉽지. 무지하게 아쉽지. 내색을 안 했지. 내가 뭐라 그런 걸 내색을 해. 더 강인하게 키우는 거지. 더 강인하게. 더 강인하게 크면 되고 또 아버지 대를 이루려면 이렇게 예? 우리 배씨 집안에 그 저 장손 아니야 장손. 섬에 들어와 바삐 살다 보니 12살짜리 꼬마 진수가 야구를 그리 깊이 고민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 가득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이 열리길 바라며 대청도의 소문난 야구 부자는 야구 중계와 함께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 섬의 아침을 깨우는 건 어부들만이 아닙니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학교가 가져와. 야야야야야. 야. 글러브 학교가 가져와서 그래. 글러브 돌려줘야 돼. 야야야 우유. 아? 뭐야? 너 그러니까 선생님 입맛. 아니 뭐라는 거야. 그 학교가 글러브 빌려서 그랬나? 계속 그런 거 하지 말고. 응? 부모와 옥신각신 소란스러운 것이 아이들 키우는 집 아침은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대청고등학교는 고개 넘어 차로 5분 정도만 달려가면 도착하는데요. 중고등학생 다 합쳐봐야 50명 정도. 집집마다 속사정 다 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냅니다. 진수에게 싫어하는 과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학.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진수에게 수학은 가장 큰 장벽입니다. 녀석 시작하자마자 잠이 쏟아지는 걸 보니 수학 선생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나 봅니다. 요즘은 원점을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해. 그럼 여전히 거울 보면은 반대편에 이렇게 나타나겠지. 몇 사분면에? 3, 4분면에. 이때 진수를 깨우는 한마디. 누가 한번 찍어볼까? 진수가. 진수나. 진수 한번 찍어볼까? 아우 진짜 이렇게 수준 낮은 문제는 제가 올라가는데. 제 아무리 수학이 어려워도 기본은 한다는 말씀. 정원이 찍어야 된다. 네. 나만의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만. 간단하네. 보정을 잡히라고 써줄까? 잡히면 그냥 딱 간단하게 그냥. 아 진짜 너무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다. 잘했죠? 대칭 그럼 글로를 저한테 해주세요 얘들아. 네. 야 그래 좋습니다. 다음은 대체 무슨 시간이길래 이리 진수가 신이 났을까요? 아하 역시 체육 시간이군요. 승현아 너 내일 해줘. 준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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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저 못 잡아 못 잡아. 가지! 야구를 사랑하지만 16살 진수는 이제 선수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진수에게 또 다른 꿈, 목표가 생겼다는데요.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연기자. 녀석의 선택은 연극배우랍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중간고사 딱 보고 나서 제 성적에 이제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딱 성적 놓고 딱 보는데 진짜 딱 적합한 데가 연극, 연기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부터 확실하게 연기 생각했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이런 거 찾아보면서 제가 이런 거 제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라서 바로 그냥 찾고 사이트 다 뒤져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야, 대집사 이리 와. 내가 이거 아직 받아본 거 했다 안 했다 문장 다 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선생님 이게 풍습 이게 그거였어요. 이게 아직 힘들다. 오호 살아있는 연기. 스포츠와 연기의 공통점은 아마도 승부욕일 겁니다. 이미 진수에게 있는 최대 장점이지요.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 열정을 연기에 실는다면 그 길은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대청도 정착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아버지 배만복 선장에게 오랜 벗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너는 자네가 부러워. 아유, 야, 오성이 봐라. 오성이. 야, 나도 말이야, 노후에 펜션을 하나 여기다 좀 더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또 나이 있으니까 너희들 네? 여기 와서 이거 낚시 한번 해보는 거요. 그러고요. 네? 아,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자네 그 우리 화성에서 망둥이 낚시 안 해봤나? 만두야, 엄청 해봤지. 근데 그 소개를 갖다가 인천서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한 사람 5천만 원 받아. 요 조그만 걸 100용도 거라고. 근데 여기는 얘가 오니까 그냥 이건 그냥 옆에다가 주는 거야. 대학교 여기 육지하는 이빨을 확 깎았지 뭐. 그 다음에 아우 이 춤을 잘. 이게 우리 석천 20회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야. 자, 그래. 석천 20회 위하여 한번 할까? 네, 그래. 자, 석천 20회 동창 건강을 위하여. 네.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들. 만복 씨가 대청도로 오고 나서는 연중 모임을 을에 이곳에서 한다는데요. 이렇게 친구 생각하고 여기 와서 있는 거 보니까 나서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도 되고 참 좋아. 들어보세요. 아유, 큰형, 아유, 우리 회장은. 니들 셈 내지 마라. 어려서 같이 컸어. 한 동네야. 한 해가 다르게 번창해가는 만복 씨를 볼 때마다 친구들도 덩달아 부자가 되는 기분이랍니다. 친구가 재작년에 왔었을 때만 해도 이 집이 이렇게 앉는데 진짜 번듯하게 집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야 대청도 가면은 내 친구 누구 있다 난 자신 있게 내 연안 부두에서도 오면서 얘기했더니 벌써 알더라고. 그래서 그건 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그랬는데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고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여기서 그런 펜션이라든가 어떤 훗날을 이제 그 노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연고가 없다 그러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덕분에 행복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난달에도 집사람하고 처형하고 이 친구하고 와서 참 그 좀 2박 3일 또 이렇게 해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참 두구야 고맙다. 괜찮아. 만나러 와. 만나러 와. 너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자. 만나러 왔다. 예, 만만하자. 섬에 들어와 가진 고생 다 할 때는 안쓰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성공한 친구 배만복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외려 만복 씨에겐 가끔 찾아와 웃음 주는 친구들이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겠지요. 휴일을 틈타 만복 씨 부자가 오붓하게 바다 낚시를 나왔습니다. 놀람이 쬐끄만 게 톡톡 친다. 놀람이 쬐끄만 거 걸렸다. 여기 봐봐. 뜨고 나면 안 하지. 애기? 그래도 한번 물었네. 아 진짜 아 나도 이게 왔었는데 왔어 이야 왔어 꽉 잡아 꼬르륵 놀래미를 꽉 잡아 알겠어 진수는 처음 하는 낚시라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그런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법이죠. 바다 위 고요해진 아버지 마음에 진수가 뜻밖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아빠 나 방학 때 뭐야 연기 학원 좀 다니게 던져 놓으면 되죠. 연기? 아 연기 학원. 나 예술대학교 갈 거야. 하는 거 봐갖고. 예대. 그래도 예술대 이런 데 가려면 어느 정도 끼가 좀 있어야 했고 공부도 아빠, 좀 아빠 내가 넘치는 게 끼밖에 없어. 오히려 공부를 못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끼 말고 또 뭐가 있어 솔직히. 그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지. 아유. 아닌가? 큰 문제다. 큰 문제. 아빠가 여자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는 너네 또 공부 잘해야지. 변수. 너 이렇게 바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 나? 알 수 없죠. 좋은 곳인데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아빠는 다 알고 있지. 아빠는 이 바다가 바다가 최고야. 바다에서 벌어갖고 고기 잡아서 벌어서 너 공부 가르치고 또 야구 보고 싶다라면 인천 가는데도 돈 들어가지. 이 바다에서 다 고기 잡아서 보내는 거야. 틀렸다. 오늘은 들어가야 되겠다. 야구 보러 갑시다. 그 야구 하지 말라니까. 아 왜? 저 멀리 부서지는 대청의 바다 사나이들은 망망대해로 나가길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인하고 모험으로 가득한 바다를 즐기고 그 속에서 꿈을 찾아가지요. 인생은 바다고
우리는 모두 억울하했던가요? 세상도 품을 듯한 대청도 너른 바다 위에선 오늘도 진짜 사나이들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